그 당시에 시총가가 딱 천억 원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어요. 제가 그 회사를 갖다가 한 0.23%의 어를 갖다가 저기 제가 매입 저기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아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때 그 양반이 한 말을 듣고 미리 아 이게 얘네들이구나 그때 저는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그걸 공부해서 뒷공무원이 쫓아다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 양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간단하대요. 그런 애들 있으면 처음에 한두 번은 봐준대요. 근데 이게 작전 이게 세력들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그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로 와가지고 숟가락을 얹어먹는데 숟가락을 조금만 얹으면 가만히 놔두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한 저기 겁나게 큰 금액 저기 그 한 예를 들어서 한 저기 그 회사 시총가게 1%를 갖다가 들어와서 먹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 네 봉고차에 저기 해가지고 이게 밤길에 이게 술 먹고 이렇게 갈 때 지도자도 모르게 실어가지고 저기 어디 저기 강원도 이게 저기 내 있는 저기 어디 이런데 저기 한적한 데다가 그냥 묻어버린 산 채로 묻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묻어놓은 사람들을 겁나게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 보니 예쁘러 근데 제가 그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 얼굴의 주름 근육 상태를 확인했을 때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하지만 작전 세력들의 그 뒷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낼 생각은 애초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이게 너무 유가시장에 지뢰밭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주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저기 포지션이 돼 있게 공부가 되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진짜 골수까지 제대로 뼛속까지 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제가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면 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식 투자를 잘 안 하시는 거를 좀 지양합니다. 그럼 왜 장원 씨는 왜 주식 투자하고 주식 방송을 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만 여러분들 제 주식 방송을 하는 이유가 개미들이 호구가 돼서 한강 따라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 투자에 강의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복권을 당첨 투자하듯이 하는 분이나 도박을 하듯이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들의 믿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저기 대처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주식을 안 하면 돼요. 아니 주식 통찰 강의하면서 주식을 안 하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주식을 제대로 통찰을 하는 분이면 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면서 그냥 어설프게 저기 뭐냐 이게 오면 대부분 호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저기 지향을 놨습니다. 그러면 장원 씨도 주식 투자에서 많이 수익을 냈잖아요. 저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저는 사놓은 게 이게 작전주를 그게 사놨는데 그게 반에 반토막까지 났습니다. 제가 산 금액에 반에 반토막까지도 났었습니다. 반에 반토막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샀으면 2,5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다 손절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저는 손절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력들이 장난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왜 세력들이 알고 있었으면 그 만 원에 사지 말고 2,500원대 사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몰랐고, 저도 약간 좀 초심자였고 너무 몰라서 저도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게 공부를 추적을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의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에 의해서 떨어진 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샀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산 게 2,500원까지 떨어져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도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반의 반토막도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아이나 다를까 그 주식은 나중에 올라서 딱 3배를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3배 수익을 내고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주식 2016년도에 투자했을 때 예전에 했지만 대출금으로 100% 다 했어요. 완전 100% 비투를 했어요. 내가 봐도 미쳤죠. 2016년도에 그때 1억 2천을 부동산, 제가 갖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부동산 담보를 해서 그 땡길 수 있는 것까지 다 땡겨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실패 사례를, 제 실수와 실패 사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저의 좀 수치스러운 부분을 한번 드러낸 겁니다. 2012년도 당시에 제가 약 1억 2천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금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현금화하면서 적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한 1억 4천 정도를 다 저기 주식을 사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반의 반토막까지 그걸 다 저기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최하까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땠냐면요, 제가 어느 정도 유보 금액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2012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구나. 2016년도에 제가 백수였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 월세나 이게 수익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분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저게 없어졌는데 하여튼 저기 부동산 월세 수익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없어지고 제가 컨텐츠나 이런 여행이나 시장 조사 이런 걸 좀 구도 이제 이런 여행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주식이 거의 처음에는 이제 저게 80% 손실, 70% 손실, 이게 저게 뭐냐 100이었던 게 이제 70%까지 떨어지고 나중에 50%까지 떨어지고 50%였던 게 이제 25%까지 떨어진 거야. 반의 반토막이죠. 저도 반의 반토막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그때 왜 그럼 그 사이에 팔지 않았었냐? 네, 저는 그때 다시 올릴 거라고 굳게 믿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장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걸 저는 그걸 통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버텼던 겁니다.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만 원에 샀다는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해서 만 원 했던 게 반의 반토막이면 2,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하가는 더 밑에 반의 반토막 밑으로도 떨어졌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반토막 반의 반토막에 가까이 되는 그 금액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판매합니다. 왜냐고요? 떨어지지 않을 걸 알면서 저는 제 재정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됐냐? 보통 저는 작전 회사들은 그 당시에는 1년을 안 넘기는 게 정석으로 배웠거든요. 처음 작전을 배웠는데. 근데 제 2016년도 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2017년도로 지났는데도 이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걸 추천했던 게 제가 작전, 저기 제 주식 스승께서 이 바이오 주식이었어요. 어떤 주식이다. 바이오 주식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샀어요. 근데 만 원 정도에 샀는데 2,500원까지 그 당시에 팔라고 하는 게 거의 반토막 가까이까지 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주식 스승도 그걸 팔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왔는데 근데 저는 믿었어요. 왜? 그 통찰 이게 세력들이 장난을 계속 이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2016년도 제가 월달에 샀는데 2017년도 6월달 정도 되니까 주식 수준도 그걸 팔라고 했어요. 거의 반토막 가까운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팔지는 않았습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장난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저는 돈이 있으면 더 매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네, 안 사길 잘했죠? 반의 반토막에서 만원짜리가 2,500원까지 실질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짜 만원에서 2,500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좋게 해서 제가 산 금액이 만원으로 그냥 지정을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투자 금액이 1억 4천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거의 이제 제가 갖고 있던 현금, 저기 빚 1억 2천과
제가 부동산 처분하면서 그것도 이제 빚이 있었는데 빚 처분하고 남은 게 이제 3천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낸 게하고 남은 있지 2천에서 저기 뭐냐 부채 1억 2천과 저기 그 현금 2천까지 1억 4천을 내서 딱 저기 그 14,000주를 매입을 합니다. 만 원에 굉장히 저는 싸다고 판단했습니다. 밸류션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미래 가치성으로 봤을 때 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 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1억 4천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억 4천을 들어서 그럼 1억 4천이면 그 14,000주군요. 14,000주를 그 바이어 주식에 삽니다. 그럼 그 회사가 어떻게 되나요? 네, 반토막까지 떨어지는데 1년 걸렸고요. 그 이제 저기 또 이제 반에 반토막 나는데 네,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매입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 5월에 매입을 5월 6월에 매입, 5월과 6월을 거쳐서 이게 두 달간에 매입을 했던 걸 기억을 나요. 그래가지고 실제 1년 반 동안 그게 제가 버티면서 저기 만 원에 매입한 1억 4천에 매입한 저기 그 그게 반의 반토막이 납니다. 1억 3천에 반의 반토막이면 뭐 대충 저기 나죠. 만 원짜리가 2,4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2,400원도 팔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팝니다. 왜? 간단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게 1년 안에 모든 게 작전세력에서 올릴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얘네들이 계속 떨어는 계속 흔들어대는 거 장세를. 저도 제가 포지션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저기 그 너무 길게 가버리니까 제가 현금에 이제 저는 백수 상태고 현금이 없으니까 계속 이게 컨텐츠를 만들고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 네, 반의 반토막 저기 반토막에서부터 반의 반토막 금액까지 주식을 실제로 팝니다. 왜? 이게 작전 세력들이 흔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돈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나는 샀을 겁니다. 하지만 왜 팔았냐? 네, 제 생활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럼 취직을 해야죠. 제가 좀 조사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컨텐츠나 이런 걸 하면 수익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는데 제가 2016년, 17년도부터 제 컨텐츠는 거의 5년 가까이가 되거든요. 내년이면 5년이 가까이가 돼요, 횟수로. 이제 다음 달이면 내년이죠. 한 4, 5년 돼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컨텐츠에서 수익이 있긴 한데, 그냥 거의 뭐 빵은이에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투여된 저기 그 투자금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 1억 넘게 이제 투자가 그 저기 몇 년 동안 이제 들어갔는데, 이 투여하면서 나중에 이 주식에 있던 그걸 반토막에서부터 반의 반토막이 될 때까지 계속 야금야금 그거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가을이었나 여름이냐 그 정도쯤에 이게 주식이 제가 매입한 게 만 원이었잖아요. 제 매입한 금액이 딱 3배로 오른다. 3만 원까지. 그 어떻게 했나요? 네, 딱 3배 제가 매입한 금액에 딱 3배 된 금액에 팔고 나옵니다. 딱 반절만. 그 당시에 저기 이게 가지고 있던 거 반절만. 그럼 어떻게 나나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그러면 처음에 제가 주식에 투자한 게 1억, 시드머니가 1억 4천으로 저는 시작한 사람입니다. 빚, 증계적인 대출 1억 2천, 현금 2천. 정확히 이게 현금화 시키면서 까먹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저기 시드머니를 하기는 좀 애매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 딱 그 제가 보유한 주식을 반절을 팔고 거의 1억 4천이 거의 1억 4천을 다 저기 현금화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네, 그 대출금 다 갚고 저기 이제 현금화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주식에 입문할 때 저는 이게 빚 1억 2천과 1억 2천과 현금 2천을 갖다가 딱 2년 만에 해가지고 그 주식을 딱 1억 4천 약 1억 4천 돈의 금액만큼을 다 현금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넣었던 1억 4천을 다 원금을 다 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손해 볼 일이 없어. 왜? 내 원금에 모든 걸 다 빼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주식에 있는 계좌들은 네, 수익금, 내 원금 예전에 시드머니는 1억 4천을 갖다가 딱 2년 만에 저기 다 현금화 시켜서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은 다 현금화 해가지고 이제 다른 제 컨텐츠 제작하는 데 쪽으로 다 이게 비용이 다 투여가 됐어요. 한 1억 몇천이 들어온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 컨텐츠나 이쪽으로 이제 시장 조사하고 컨텐츠 조사 이게 올리는데 한 1억 몇천에 4년 약 투여된 금액이 1억 몇천 정도 돼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빼진 않았어요. 그게 약 보통 2016년도부터 약 4년 정도를 투여를 했네요. 이게 저도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있던 주식에 있던 돈도 오히려 그 나머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1억 4천을 다 해가서 현금화 이게 다 하면서 다 하고 거기서 이제 적어고 오히려 이제 가지고 있던 이게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머지 주식 그걸 빼가지고 오히려 저는 다 현금화해서 다 컨텐츠 투자하는 대로 다 뺐어요. 그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주식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해가 넘어갈 때쯤에 제 자산을 갖다가 한번 싹 해가지고 다 이게 총 정리를 해요. 그러면 저도 자산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부랴부랴 계산하는데 이런 동산이나 이런 소모성인 일단 자동차 이런 저기 카메라 노트북 아니 그 카메라 태블릿 PC 이런 소모성 저기 이런 자산들 있잖아요. 이게 원래 저기 회사에서는 이런 것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해서 든다는데 저는 그냥 소모소 자산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100% 그냥 부동산과 주식 딱 두 개만 이게 자산으로 해서 저는 이게 한번 1년마다 정리를 해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근데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은 제가 좀 예민하기 때문에 발표를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 자산에 총 저기 몰려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연말이 되면 이걸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 자산 현황을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기록을 하고 이걸 알아야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이거를 먼저 해보고 여러분들의 자산 상황을 먼저 이걸 갖다가 저기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짠 사람들이 회사의 회계나 이런 저기 다트 같은 거 이런 재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재무도 저기 파악이 안 되면서 저 거대한 회사들 재무를 파악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